서울 도봉구가 여름철 감염병 예방을 위해 특별 집중 방역을 확대합니다. 2인 1조로 구성된 방역 기동반 2개 반을 편성해 하천변과 14개 동의 방역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방역 소독을 진행합니다. 특히 풀숲이 많은 하천변과 하수구는 분무 방역 소독을 중점적으로 실시합니다. 또 하수구와 정화조 등 고인물에는 유충구제를 통해 모기 등의 성충을 제거합니다. 이 밖에도 주민들이 자주 방문하는 지역에는 위생 해충 살충제와 기피제 분사기를 설치 운영합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